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방산주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뭐 방산주 섹터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그때 좀 상당히 그때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좀 좋았던 뭐 그런 종목 섹터들이었죠. 작년에 시장은 안 좋았었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방산주가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산주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글로벌 각국이 자주 국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가, 그 전쟁을 그렇게 뭐 거의 전면전식으로 이렇게 버릴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 있는 국가들 위주로 해갖고, 야, 이거, 진짜로 전쟁이 터지는구나. 이뭐 안보, 이거 국방력 약했다가는 정말로, 다 그냥 뭐 경제고 뭐고 다 죽는구나.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글로벌 각국이 자주 국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상태예요. 자, 그리고 폴란드 쪽에서 우리나라 무기들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죠. K2 표전차, 뭐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천무 다련장 로켓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폴란드 쪽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폴란드 쪽에 저 K2 표전차도 그렇고요. 현지 공장을 짓습니다. 이 현지 공장을 그 폴란드에 있는 물량 이것만 충당하려고 거기다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요. 향후에 유럽 수출의 근거지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뭐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방산 수입하는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뭘까요? 뭐 가장 큰 걸림돌은 성능이겠죠. 성능하고, 그다음 비싼 가격. 그리고 AS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뭐 우리나라 K 방산의 경우에는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성능 뭐저 천무 다련장 로켓 같은 경우는 저 미국 쪽에 있는 그저 다련장 로켓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보다 훨씬 성능은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걸림돌은 AS 쪽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미국 쪽에서 뭐 F-35 같은 거나 F-16 이런 전투기들 고장 나면요. 미국 쪽에 연락을 해갖고 그쪽에서 처분만 기다려야 됩니다. 뭐 6개월 있다 갈게. 그러면 조그만 거 부품만 교체하면 되는 걸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슈퍼을이라는 게이 방산 쪽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납품하는 쪽이 뭐 슈퍼을이에요. 납품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뭐 각국이 무기들을 수입하는데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방산 쪽 무기 판매한 부분들 이런 쪽에 AS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K 방산에 대한 저 수요 욕구는 계속 증가할 걸로 전망되니까요. 실적 부분들이 아마 계속 좋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든카드 6장은, 요 종목들이죠. 자, 일단, 카드를 뒤집어 주시면요. 저 한국 항공우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현대로템, LIG 넥스원, 제노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렇게 있는데요. 저기서 뭐 한국 항공우주는 주로 비행기, 뭐 그리고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 요번에 러시아 쪽에, 우크라이나 쪽에 수출 많이 한그 전차가 여기 겁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주로 미사일 쪽들, 이런 쪽을 하는데요. 뭐, 현무5 같은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이라 그래요. 탄두 중량만 뭐, 한 9톤 정도, 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말만 재래식 미사일이지, 이거는 뭐, 거의 핵탄두급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노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저런 것들은 조금 중소형주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저 중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요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 자회사로 두고 있던 회사들이 뭐 하나 디펜스, 하나 방산 이런 것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11월 달에 하나 디펜스는 편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5월 달에 하나 방산도 마찬가지로 합병을 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기업이 있다가 물적 분할을 한다라면 주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거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하나 디펜스 이런 거 100% 자회사로 있던 거 합병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물적 분할에 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들, 이 통합이 마무리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적 부분도 작년까지는 연결 기준으로 잡히던 게 이제부터는 올해부터는 하나 디펜스 쪽 같은 경우는 예, 저 별도 기준으로 잡혀요. 이건 차원이 틀린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누리호 쪽도 있는데요. 자, 지금 누리호 3차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쪽에 고도화 산업의 총괄 저 제작사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를 한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는 그 우주산업 기술을 이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인수를 뭐 일부분씩 조금씩 이렇게 인수를 받을 가능성이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6G 쪽으로 가려면 위성통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위성 굉장히 많이 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호 이렇게 두 번이나 성공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뭐 그런 부분들 위성을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K9 자주포 이거는 지금 뭐 방산 시장에 50% 자주포 시장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천무 다련장 로켓 뭐 이런 것도 있고 레드백 장갑차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엄청나게 많은 포트폴리오가 앞으로도 수출에 계속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예요. 자, 두말하면 잔소리 일단 실적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471억 정도 1분기에 영업이익 흑자 났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쪽 하나 디펜스하고 이런 쪽 합병하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2285억 정도가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어요. 자, 그리고 실적 부분들은 계속해서 굉장히 뭐 올해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높아질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거 잘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자, 매수가는 일단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5,000원, 손절가는 9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